김포의 한 공장에서 이른 아침 3.5톤짜리 대형 질소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공장 건물이 폭격을 맞은 듯이 주저앉았고 자동차는 찢겨 나갔습니다. 근로자 6명이 다쳤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외부에서 질소가스통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붉은 화염과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고 폭발의 위력에 주차된 차량이 종잇장처럼 찢어집니다. 뻥 하는 소리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다가 이제 그 소리 듣고서 전쟁 나가고 헐 나와져.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김포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고열처리 금속을 식히는 데 쓰는 높이 7m짜리 원통형 3.5톤 질소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부서지고 주저앉았습니다. 폭발의 위력에 공장 건물 파편이 20m 떨어진 이곳 인근 공장까지 날아왔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인근 공장 6곳과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6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부서진 건물 7채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진단에 착수했습니다. 혼나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부터 안전진단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와야 될까요? 폭발 사고가 난 질소가스통은 일주일 전쯤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질소가스통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